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횃불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안창호 목사입니다.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를 온정이란 소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의 강의를 통해 냉기 가득한 현실 속에 우리의 교회와 목회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도전과 자극이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침체를 불러오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언제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가지려 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갖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과 실패에 내던져줘도 다시 소망을 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세 주간의 강의를 통해 십자가의 이러한 능력을 긍정이라는 소주제로 풀어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강의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목회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인천 횃불의 조장으로 섬기시는 행복한 교회 김우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횃불회를 지켜주시고 횃불회 산하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2학기 횃불회,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10주간 이어지는 이 귀한 시간에 정말 고품격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지를 잘 생각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횃불회는 복음을 높이 들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또 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에 이 횃불회가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어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귀한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유승현 원장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또 진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주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강사들 탁월하고 깊이 있는 영성으로 무장했습니다. 그 고품격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우리 함께 그 은혜 속에서 누림을, 또 기쁨을, 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부흥의 사역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한 교회들과 목사님들,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많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횃불을 함께 걷고 동행할 때 놀라운 붕의 반전이 일어날 줄 믿고, 또 세임을 얻을 줄 믿고, 또 격자 시대에 그 격자를 좁혀가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상준 목사님과 김승천 목사님 귀한 메시지 전할 때 그 메시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실행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프랑스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교회로 유럽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옹네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승천 목사님께서 격차의 시대 절대 긍정으로 돌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파리 뽕레프 교회를 섬기는 김승천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피카소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죠. 하지만 피카소가 왜 유명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카소는 미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미술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것은 작가의 눈이었습니다. 피카소보다 40년 먼저 태어나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르누아르에게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나이가 먹어 수전증이 있어서 손을 떨었습니다. 그런 르누아르가 붓을 손에 묶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 와서 보고는 아니 자네는 그렇게 붓을 손에 묶고 그림을 그리는데도 어떻게 그림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르누아르 부인이 말하기를 적고를 해가지고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제법 팔린다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르누아르가 하는 말이 저런 무식한 마누라 같으니라고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줄 아나 보지?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리는 거야 했다고 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사실이지만 눈으로 그리는 게 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온 미술의 작가의 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반대로 화가에게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심지어 뽑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카소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피카소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피카소는 그런 귀부인의 초상화를 마치 돼지와 같은 인상을 가진 부인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 난 귀부인이 피카소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어디 나를 닮았느냐고.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렇게 말했죠. 기다려보면 닮아갈 거라고. 피카소는 보이는 것을 그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외면보다는 오히려 내면을 그리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화가가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게르니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게르니카가 없으면 피카소가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대표적인 작품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에 독일군의 공습을 받은 게르니카 지역의 참상을 그린 것인데
정말 실제 전쟁의 참화를 담은 그 한 장의 사진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작품은 실제로 옷을 벗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 주는 것은 내면을 그리고 본질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그런 피카소의 속을 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은 피카소 이전의 그림과 피카소 이후의 그림으로 나눈다고 하는 말이 공연이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파리에서 목회를 하는 특성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다 꽤 유명하신 화가분들이시고 또 그 외에도 다른 화가들이나 혹은 미술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 정말 자신이 화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지 못한 몇몇 유학생들을 제외해놓고 일단 기성 작가로 작품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작업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저는 늘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은 목회자보다 더 구도자 같을 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위해서 생을 거는 그런 숭고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상업의 알고리즘에 탑승해야만 세상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어떤 기조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잃지 않고서는 결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작가의 길이기도 하죠. 특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하는 예술가에게는 마치 한 발밖에 없는 축구 선수와 같은 입장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작업을 하는 수만 명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은 좋게 되는데, 근데 통계에 의하면 그 많은 작가들 중에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자신이나 혹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파리의 원로화가 백세를 사셨는데 그분은 거의 정말 파리의 다락방, 한 6, 7층 되는 맨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다락방, 거기서 거의 평생을 작업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으로 생활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평생을 작업하고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시간 뒤로 삶을 넘겨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의 삶을 보면서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유럽의 목회도 쉽지 않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길도 혹은 중동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조차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미술 작업을 위해서 평생을 쏟아붓고 마치 구도자처럼 살아가는 작가들에 비하면 비록 우리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가. 그들은 보장되지 않는 일을 하다가 밤하늘에 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명멸되어 갔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각인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현대 미술 팝아트의 황태자로 불리는 앤디 워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술을 위대한 것으로 혹은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위대한 것과 일상적인 것의 구분은 그 경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작업을 했고 코카콜라의 라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어떤 깡통 콩수프의 라벨 같은 것들을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지가 동냥을 해서 사먹는 코카콜라나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 마시는 콜라나 그 맛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저는 앤디 월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진 생각인지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위대한 것과 일상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었는지 꽤 궁금합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이들의 임종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뭐를 꼭 해보고 다시 해본다면 뭘 해보고 싶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강했을 때 할 수 있었던 어떤 일상적인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생전에 돈이 없어서 타보지 못한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빨간색의 페라리를 한번 타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냥 식구들 손잡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드리던 그런 시간을 다시 가져볼 수 있으면 제가 사랑했던 어떤 이는 임종 전에 자신의 집 주변에 있었던 호숫가를 한번 산책해보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라도 모두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그토록이나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죽음을 앞에 둔 진실한 순간에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상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상이 그만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어디에서 아침을 맞든지 그 아침은 결코 초라할 수 없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뉴욕의 아침이나 파리의 아침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아침이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아침이라도 충분히 위대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침은 어제의 아침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롭게 세팅하고 맞게 하시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임종의 순간을 맞게 된다거나 인생의 마지막을 느끼며 가장 진실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선교지에서의 그 아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행복한 아침인지 그 그리움이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첫날 촬영한 영상을 틀어놓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예배를 드리던 광경은 단지 이곳의 우리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때로부터 2년 반, 3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인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를 총평해서 말하자면 어떤 결정이든지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보다도 저는 매우 감사합니다. 처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어떤 교회들은 선택적으로 뭐 2주
3주 전에 먼저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식 발표가 나서 언제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고, 몇 달 후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을 때도 한 주도 지체 없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조금 더 추이를 보아가면서 대면 예배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상황이 엎치락뒤치락 할 때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 기간 중에 대면 예배를 멈추었던 것은 초기에 프랑스의 전 국민의 이동이 차단된 몇 달을 제외하고 나면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하면 최대한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에도 동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방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실시간으로 병행해 오다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간 예배 송출을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월요일에, 그리고 저희 같이 화요일에 그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실황은 수요일에 이렇게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을 비롯해서 전교인의 상당수가 집단으로 감염이 되어 교회 출석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담임 목사가 감염되지 않는 한 예배를 나와서 인도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부 강사를 세 분 차례대로 모셔서 신년 특별성에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든지 우리는 계획대로 중단 없이 진행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을 안고 교회를 나오거나 혹은 못 나오면서도 그런 상황 중에 목회자의 태도를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지나오는 시간에 여러 번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과감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것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미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가 해야 될 결단을 결단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지난 시간을 지내오고 나서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아날로그 감성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순식간에 디지털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 외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교인들을 몽땅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나오는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임원 대기업 임원 연수 프로그램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별장 같은 곳에 대기업 임원들을 모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로지 편안하게 쉬면서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고 가족들에게 편지 쓰고 그런 프로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임원들이 그 2박 3일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소에 전쟁 같은 업무를 매일 치르면서 늘 하는 생각은 단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정말로 막상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이 마치 무슨 담배를 몇 갑씩 피는 골초가 갑자기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불안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서게 하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연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에펠탑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데 파리 중심 공원에 야생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버스 정류장에 청둥어 오리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명한 하늘은 매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 선 순간에 저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생각을 정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내면보다는 외면, 외향적인 것에 집착해서 사역해 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헛되게 쏟았는지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뭔가를 애를 쓰고 열정을 불태운다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리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결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사역을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예배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는 코로나 이전 그 출석하던 교인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부터 역동성 있고 감격 있는 예배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예배가 늘어지고 처지는 부분들을 오히려 과감하게 축약시키면서 물이 흐르도록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환경을 새로 구축하고 음향 장비를 지원하면서 젊은이들이 주축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핀마이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설교에는 아나운서들이 들고 진행하는 페이퍼 같은 것을 손에 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역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한 것이죠. 교회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주마다 얼마나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홈페이지 같은 곳에 잘 접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정할 때는 한번 들어와 보죠. 그때 만약 몇 달 지난 게시물이 마지막이라면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접을 것이 분명합니다.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본질을 추구하지만 디자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성, 연속성, 창의성 같은 것들이 교회 사역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변해야 할 것을 변하도록 해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시대의 문맹이 되어간다는 말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마치 한글을 깨우치는 것과 같고 그 활용 방안을 아는 것은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에게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잘한 일이 있다면 또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26, 7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시작할 때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주도하는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제자 훈련 세미나를 참석한 이후에 목회 방향을 제자 사역에 두기로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제자훈련해서 배출된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논산훈련소처럼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떠나버리는, 이것은 전체적인 제자 훈련 시스템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목회에 큰 허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착된 이민사회가 아니라 유학생들과 많지 않은 상사 주재원들이나 또 몇몇의 그런 그 대사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머물다가는 파리의 특성상 제자 훈련은 잘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가지 말씀 훈련과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접목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독일의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계속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같은 유럽에 있는데 나는 왜 파리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멈추었는데 독일에서는 계속하는가 그런 궁금함으로 묻기 시작했고 기존의 제자 훈련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오카눈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유럽형으로 바꿨다고 할까 아무튼 이곳에서 적용이 가능한 새롭게 옷 입혀진 그런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에 처음 제자 훈련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기존 교회 모든 교육 방식이 설교를 비롯해서 모두 증명의 논리를 위한 연역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제자 훈련은 발견의 논리를 위해서 귀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럽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제자 훈련은 다시 강의 중심의 연역법을 사용하는데 그 강의가 PPT를 통해 새로운 전달 방식을 통해서 훈련생들로 하여금 이해와 수용이 너무나도 용이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자 훈련은 선행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참석하면 공부 진행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자 훈련은 좀 더 가볍게 참석하지만 그 시간에 배운 것을 잊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자 훈련은 인도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적절한 질문으로 그 속으로부터 꺼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새로운 훈련은 복음에 맡기고 복음 앞에 직접 부딪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안달하기보다는 복음에 맡기고 훈련생들에게도 그냥 복음을 따라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도자의 열정이나 아니면 어떤 스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던 복음이 아니라 지도자의 선명한 선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얼마 전에 시작한 훈련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줌을 통한 성경 공부로 바로 전환했었으면 교회 일정상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또 그 효과가 있을까 이런 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몇 개월 후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면서 1년에 한 번 25주를 한 기수로 하는 훈련을 2기, 3기 비대면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해서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4기를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훈련 후에 갑자기 귀국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1기에서 3기까지 훈련생들 중에 40명 정도는 교회의 일꾼으로 남게 됩니다.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상사 주재원과 각 대사관 직원들 같이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이렇게 근무지를 이동하는 그런 교우들이 많은 교회와 교민들이 많은 교회로 조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상사 주재원이나 대사관 직원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대신 이 땅에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1.5세나 2세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목회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 이런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앞에 변화가 일어나며 교회는 생기 있는 공동체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노트에 설교를 적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 적용과 결단이라는 숙제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동성 있는 예배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두 가지 요소는 예배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늘어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제자 훈련에 집중했던 것은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교회는 더 뜨겁게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면에서 사역의 기지개를 켜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교회의 특성은 많은 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그렇고 상사 주재원들도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350명 정도는 그 주일 예배를 새롭게 방문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생명력이 넘치고 새가족반이 잘 운영되면 매년 귀국하는 사람의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생기 있는 공동체를 체감하게 되는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한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시대에 떠밀려 뒷방으로 물러나는 노인 같은 기분이 아니라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깊은 졸음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굉장히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분야의 격차를 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격탄을 맞은 분야도 있겠지만 그냥 준비 없이 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며 문을 닫거나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두드러진 현상들이 교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적인 뒷받침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교인들이 적게 나와도 헌금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안의를 갖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대가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저는 개인적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중적인 사람들이 되어갔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체면을 중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평생의 삶을 다짐하면서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외면에 집중하리라고 하는 계산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동안에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내면보다는 외면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온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혹은 남은 목회는 피카소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표면적인 삶과 그 드러나는 열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미래는 무엇으로 준비되는가? 목회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교회를 크게 해야 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당겨진 시대를 미래를 오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릴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나이 들고 대화가 잘 되는 장년들이 아니라 생각이 궁금하고 판단을 잘 알 수 없는 젊은이들 중에 내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의 제 소망입니다. 만약 격차의 시대, 어떤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가 될 것인가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절대 열정으로 돌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린 나이에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어떻게 쏟아 부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열정의 공동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도 세상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 앞으로 나아가며 생명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의 세상은 교회를 멀찍이 따돌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앞세운 교회, 오직 본질을 붙잡은 교회를 막아설 세력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차가 있는 시대, 점점 더 어쩌면 본질과 비본질 적당하게 섞여서 정말 누가 우군이고 누가 아군, 누가 적군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재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선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좀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좀 더 열정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대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횃불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 섬기는 모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찬양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말씀으로 성도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목회자이십니다. 성경 교재, 보라 통독 등 여러 저작들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계시기도 합니다. 온누리교회 양재 담당으로 섬기시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격자의 시대, 회복으로 이끄는 긍정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재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격차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격차의 시대 회복으로 이끄는 긍정의 목회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먼저 격차의 시대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격차라는 말은 환경에 어울리는 분수와 품위, 즉 격이 차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교육 수준의 격차, 소득의 격차, 정보의 격차, 지역 간 불균형의 격차, 빈부의 격차, 이런 많은 격차들로 인하여서 격차를 벌린 쪽에서는 과도한 혜택을 누리게 되고 격차가 벌어진 쪽에서는 심각한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격차의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재정난을 피해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팬데믹은 빈부의 격차를 악화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술력의 격차로 인해서 생존과 복지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개발 도상국들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국민의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적 지원 혜택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각 국가마다 지금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은 천양지차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과 소상공인 또 기업인들도 대면하여서 사회생활을 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및 영상 소통의 기술력을 갖춘 쪽과 그런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쪽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격차는 인류 역사에서 언제부터 있어 왔는가?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런 격차의 문제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남녀 간, 성별의 격차, 또 세대 간의 격차, 또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 빈부의 격차, 이런 문제는 인류 공동체가 있어 오면서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차이를 뛰어넘는 조화와 일치를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인류 사회는 서로의 차이를 메꾸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벌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격차의 문제를 악용하고 격화시키는 쪽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계속되면서 문명사회는 지금까지 놀랍게 발전해왔지만 이 격차의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미래 사회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도시 문명 사회로 가면 갈수록 격차의 문제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큰 문제로 인류 사회에 위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격차의 문제를 악화시켜 온 것일까? 사실 인간은 상호간에 보면 그게 빈부의 문제이든 뭐 체력의 문제이든 능력,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문제이든 간에 하늘 위에서 보면 인간은 다 50보, 100보 서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기업보다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길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다른 나라보다, 다른 기업보다, 다른 개인보다 격차를 벌려서 내가 앞서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인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선진적인 문화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일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상론에 인간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격차를 벌리는 일은 결코 자기를 구원하는 쪽의 길로 가지도 않고 오히려 인류 사회를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전락시켜 가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인류가 의학의 발전을 자축하고 있지만 결국에 백신이나 치료제 또한 의료적 혜택을 개발도상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전염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 공동체 전체의 생존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비단 의료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혜택이 한쪽에만 편중되고 독점되면 그렇지 못한 계층과 지역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결핍과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이런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반사회적인 불안과 범죄와 불법 시위가 일어나서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키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다양한 자원의 격차의 문제는 결국에 국가 간 전쟁을 발발시키거나 세계 전쟁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격차의 시대에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인간은 격차를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격차를 해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서로가 사실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벌려서 자신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고 인간과의 격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차이를 좁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인 우리와의 격차를 좁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에서 시간세계로 내려오셔서 격차를 없애주신 분입니다. 또한 구원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격차를 해소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재 내주 충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격차를 좁혀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속사는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찬양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류의 도시 문명,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의 발전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에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은 격차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격차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제 개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러 사역을 했지만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에서 바울이 기독교인의 삼덕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의 결론 부분에서 기독교인의 삼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격차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고온인데요. 에르고온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촬영 장비들이 있고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건물도 또 이런 장비들도 아무것도 없던 공터에 빈 터전 위에 누군가 믿음으로 이 건물을 보았고 누군가 믿음으로 이런 장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쌓아 올리고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믿음으로 내 걷는 인생의 행보인 것이죠. 믿음은 기적의 원동력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내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성경에서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축사하시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오병이어가 5천명이 먹을 만큼의 분량의 양식으로 늘어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축사를 하시고 오병이어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죠. 여러분 5천명이나 앉아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손으로 나눠주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 예수님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셔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 손에서 나눠주는 이 작은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그 손에서 음식이 떨떼어져 나갈 때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강 앞에 서니까 그냥 강물이 갈라졌네?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눈을 감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척박한 현실 속에 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아무런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일들을 실천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나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 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은 정말 절망의 상황이다 생각하는 순간에도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9년까지 캐나다 밴쿠버라는 도시에서 밴쿠버 온누리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밴쿠버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도 좋고 또 사회복지도 좋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자주 선정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낙원 같은 도시, 어떤 분은 천당 밑에 999단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또 신흥 마약 제조 유통의 중심지가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들은 너무나 잘 분열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북미 대각성 운동이라는 그 두 번의 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부흥의 불이 붙지 않았던 대도시 밴쿠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목회자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가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서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새벽마다 기도가 뜨거워지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삶의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지만 저에게는 개교회 부흥이 비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세속화된 이 도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8주 동안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예배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예배 집회를 했습니다. 예배와 부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그런 그 한국에 또 미주에 계신 고영원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예배 사역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단에 올라가서 30분 동안 뜨겁게 지역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한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를 기도하고 두 주를 기도하고 3주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3천 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명료하게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제 마음에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한인연합 집회를 그때까지 해서 정말 500명도 모이지 않던 밴쿠버입니다. 영적 기대감이 너무나 없었던 그런 도시 밴쿠버에서 결국에는 3일간의 예배 컨퍼런스인 블레싱 캐나다라는 집회에 3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 3천 명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을 구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반전시키시는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밴쿠버 오늘의 교회는 그냥 어렵고 작은 이민교회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새 속의 도시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할 때 또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실천, 수요 예배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예배 사역자들을 초대한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부흥, 기도할 수도 있고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럼 외치는 것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의 실천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골 마을이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기도하기로 한 것이죠. 그 마을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소녀에게 야 너는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우산을 갖고 왔니?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왜 우산을 안 가져오셨나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지역의 중소교회들은 영상 장비조차도 부족하고 이제 교회가 문 닫는 일밖에 없겠다. 이렇게 낙심을 하고 한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 와중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팬데믹 기간에 그나마 모이던 성도들 10명, 20명 되던 성도들마저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가정가정 마스크를 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리셨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면 예배나 대면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교회가 완전히 폐쇄가 됐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뭐 교회 사역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 지역 주민들 일일이 찾아가서 밭일 도와드리고 논일 도와드리고 또 병원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매우 친밀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이 만능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길, 영적인 활로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개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이 대중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 이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전혀 할 수 없는 이 전면 교회가 폐쇄가 되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발표를 들어보니까 방역 지침에 뭐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방역 지침을 듣다가 아니 우리 교인들은 훨씬 더 많은데 이 숫자가 모이라면 어떻게 모이니 모이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8명은 모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4명은 모여도 된다는 거잖아요. 6명은 모여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전도할 지인들, 가족들 그 숫자만큼 모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성경이 궁금한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드리고 하면서 작년에 전도했던 5분의 초신자가 올해 다 세례를 받으시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수고하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의 헬라어 원어인 코포스라는 단어는 고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해도 전혀 힘들지 않은 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특권으로 느껴지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수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듯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바로 기적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의 열매가 바로 행복이나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고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수고감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지도했었고 그래서 청년들의 연애 상담, 결혼 주례, 가족 상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부부가 내가 행복해 보겠다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행복하겠다고 나의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면 그 부부는 갈등과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나서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실 정작 자기 자신도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자녀들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바쁜 일이 생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외출하십시오. 제가 자녀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심껏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소형차가 아니라 밴으로, 8인승 밴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슬픔과 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밴에 태워서 늘 새벽 예배 데리고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함께 위로의 기도를 받은 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집사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도 결국에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 성녀인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것,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삶이 망가진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주신다. 이것도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격차가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건져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셨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보면 거의 하루길에 해당하는 거예요. 9시에 출발하면 뭐 보통 걸음을 한 4, 5시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오쯤에 여인을 만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 중부 산악지대 험악한 길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가셨던 거예요. 왜? 정오쯤이 되면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이웃들의 눈을, 시선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에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맺혀서 산을 달리시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한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횟수로는 5년, 만으로는 한 4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인 예배도 부흥하고 차세대도 부흥하고 또 지역사회 한인교회들의 연합운동도 다 부흥을 했어요. 근데 유독 청년부만 부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차 되는 그 가을에 어느 주일에 청년부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러 올라갔다가 아이들을 혼내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무슨 그 혼내는 설교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내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정말 많은 교회, 많은 도시들의 청년 집회를 해봤지만 너희들처럼 영적인 열심이 없는 청년들은 없다. 이렇게 꾸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영적인 선생,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혼내는 선생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 영혼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청년부 수련회 다른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얘들아 내가 강사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청년부 수련회를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밴쿠버의 청년들을 놓고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캐나다의 밴쿠버는 서부 지역에 있는데요. 이 밴쿠버에서 그 뭐 중고등부, 중고등학생까지 공부하던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나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은 동부 쪽으로 가든지 미국 쪽으로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근데 밴쿠버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냥 뭐 천국 같은 그런 편안한 도시에서 그냥 안정감 있게 지내기를,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사실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틀 저녁 집회를 이상한 주제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창세기 4장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 중독과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 둘째 날 저녁에는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제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절망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서 우울증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민사회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겉으로 보면 이 청년들이 멋있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고 근데 속으로는 너무나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외국인의 땅에 와서 그곳에 정착하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그 주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내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영혼이 멍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거죠.
제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비전, 승리, 돌파 이런 메시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외칠 때는 전혀 반응이 없던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제가 그들의 내면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회복과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련에 참 놀랬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가운데 7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인 공동체를 지역별로 목회자들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인 공동체를 전부 부목사님들에게 맡기고 청년부를 제가 담당 목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제가 직접 돌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던 순장 청년 순장 모임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저희 집에 불러서 일 끝나고 공부 끝나고 온 청년들 제가 밥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함께 서로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좀 놀라운 일을 봤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9시 반, 10시 반 돼도 너무 늦었다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던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 집에서 내 아들, 딸처럼 제가 밥을 해먹이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밤 12시가 돼도 새벽 1시가 돼도 집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그 마음은 서로가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25년 전에 가르쳤던 중등부 학생들 또 밴쿠버에서 또 서울에 와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그들을 제 아들, 딸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해주고 또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데려오면 유아 세례를 주고 또 그 자녀들이 아장아장 걷고 뛰고 그럴 때 오면 저에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릅니다. 네, 이 나이에 할아버지는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릅니다. 제가 세뱃돈도 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지칠 때 기도해주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줍니다. 평생의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또 영적 리더 여러분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목회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영상과 미디어 시설, 기술 이런 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뭐 새롭게 고민할 이슈들이 참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목회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면 팬데믹 기간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소식,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이 엄청난 격차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목회는 전략이 아닙니다. 목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꺼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모네는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한번 얘기해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한 것은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소망의 열매가 성취라고 돼 있지 않고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열매가 왜 인내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소망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의 상황을 보면서
앞뒤좌우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본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 소망이 없다. 경제적인 그 압박 속에 너무 많이 낙심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일들 너무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 주변의 목회자들조차도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소망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소망과 인내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격차의 시대에 소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 가난한 자, 무력한 자,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서 세상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술적인 격차, 재정적인 격차, 교회 규모의 격차, 여러분 이런 격차들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격차들은 내가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그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높은 파도를 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는 언제나 격차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는 방향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 격차의 문제를 묵상하다가 물이 흐르는 것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항상 낮은 데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메마른 곳에서 습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습한 곳에서 마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또한 사회를 보십시오. 어른이 아이를 돌보게 돼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게 돼 있고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그래서 리더들이 헌신의 책임을 갖는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람이 만든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연 법칙도 사회 법칙도 격차를 은혜로 해소하는 원리로 만드신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공급해주고 지혜가 있는 지혜자가 우매한 자를 인도해주는 것 세상이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죄악의 세상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원리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들을 살아나게 하고 심지어 죽어있는 바다 염해까지 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 사해까지 살려낸다. 라는 놀라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교회들은 사회적으로 더 많이 비난을 받았고 더 많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들이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또 신천지의 잘못을 마치 교회의 잘못으로 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편향적으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들이 스스로 더 위축이 돼서 아니 그 정도까지 위축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기대감이 아직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 아니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전도의 길은 다 막혔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도 어떻게 너는 회사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팬데믹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직원을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곱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에 전도가 더 잘 되는 반전현상, 역전현상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팬데믹이 되어서 모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정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소상공인들이 자기 가게 운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집 안에서의 또 분위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상실감과 허무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전에는 전도하려고 해도 저 바쁩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러던 분들이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 있잖아요. 연락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해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 분명히 영적으로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십니까? 팬데믹 기간에 성도들이 더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2년 동안 성경 통독 사역을 해오다가 팬데믹 기간에 시간도 많이 주어졌고 그래서 보라 통독이라는 통독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성도들이 수강을 하게 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텐데 각자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또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줌으로 모여서 이 줌으로 함께 화상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게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료로 가능하잖아요. 또 핸드폰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영상통화는 돈이 들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카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면 그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화면을 서로가 틀어놓고 우리 아침 9시에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나서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그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함께 9시부터 10시까지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자기 집 거실에서 골방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방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으면서 함께 모여서 하는 통성기도의 은혜까지 일석이조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망의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요? 천국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해왔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비판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성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 천국 소망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격차의 시대에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목회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구체적인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과 신음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들, 국내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선교단체들까지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 본질을 붙잡는 목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서는 교회와 목회는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긍정의 목회로 현재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목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차의 시대, 정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10주간 진행되는 햇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고 햇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은평성결교회의 유승대 목사님과 우즈벡 농학교회의 이민교 선교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오늘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햇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